야는 풀 뜯어 먹는 거는 찍어봤었거든요. 여기 중동에는 풀 뜯어 먹는 장면 예전에 찍은 거 있거든. 나무 뜯어. 나무 뜯어 먹는 장면은 진짜 훌륭해. 뱀이 야간 자유학습을 해야지 왜 이런 데 와가지고 중복 좌파들과 함께 이제 때를 잘 봐가지고 와야지. 강정마을에서 발행되는 그 강정마을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매년 쌀과 김치 부족으로 5명의 방문객들이 그 라면을 끓여 먹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정의 활동가들이 그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밥이랑 반찬 너무 많이 퍼먹고 있어서 이것이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쌀과 김치를 보내주실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4417번지 4417번지 강정마을 회관입니다. 많이 나아졌네. 아 그래. 아. 야 근데 이거 만져 보니까 시감이 나는 게 내가 아직도 모자라다는 거. 봄으로 아직도 너 안 돼. 봄 가지가 못. 아이 나 농사꾼인데. 달라고 있는데. 나 하시죠. 완전히 뭐 가루 뜯는 거지 존내 거. 야 이거 신가다 야 신가. 내가 보기에. 야, 종아리 신가다, 이거 처음 본다. 이거 의상의 혁신이야, 이거.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게 되고. 하도 이것도 즐길 목숨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살아남았으니까, 몸을 좀 잘 복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루의 스케줄을 FM대로 운영을 합니다. 나를 잘 돌아볼 때 태국기지 투쟁 문제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생각을 하게 연결해서 고민하는 거죠. 나 따로 태국기지 문제가 따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야 돼. 그러려면 내 자신을 충실해야 그만이 태국기지 주제로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외모 복구는 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돌아오는 다음 달 6월 12일이 되면 보식 2차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때 이제 다시 강정마을로 복귀를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정마을 방문은 조금
보식기가 아닌가? 정말 너무 혼자 보리띠에 딱 보니까 환기를 시킬 겸, 그 다음에 강정 상황이 어떤지 또 살펴보고, 이제 구름비가 지금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지, 구름비 발파가 되고 있는데, 상처는 얼마나 입었는지, 그런 걸 좀 살필 겸 왔어요. 왜냐하면 구름비와의 관계하고 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마음의 선이 닿아야 있어야 되니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무죄가 무죄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기본권을 행사한 저항해야 되는데 그걸 무죄를 인정하는 바람에 인정하셨다는 뜻으로 항소를 시청하고 왔어요. 지워지나요? 저렇게 좀 수염이 있어야 좀 관록이 있어 보이지. 좀 진하게 그루터기도 하고. 강정마을 보고서에 좋아 좋아. 관록 있어. 관록 있어. 그 아저 여기만 살짝 해. 좋았어. 쇼를 해. 어차피 자기가 자원했으니까.